지난 2013년 9월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빵가게를 넘겨받은 45살 김모 씨. 80만 원에 불과했던 월 매출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빵집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런데 농협 측은 이달 말까지 영업장에서 철수해달라고 요구해 김 씨의 대박 행진은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김 씨는 농협 측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번 말까지만 하고 나가라라고 해서 저랑 같은 기분이랄까요? 너무 황당했죠. 너무 황당하고 이런 일이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장사가 잘 되자 농협 하나로마트는 김 씨에게 매년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매출의 16%로 시작했던 수수료는 올해 19.5%까지 치솟았습니다. 해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탓에 김 씨는 농협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협 측은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고 해당 업체의 위생 문제가 있어 상품 구매 협의회를 열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협이 다른 사람과 빵가게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씨는 자신을 내쫓고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장이나 이제 대물동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매장에 들어왔다 해서 끝까지 항상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부 사업 실적이랄지 이 매장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심사위원들 평가를 해가지고. 김 씨의 빵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12명.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김 씨는 물론 직원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하나로마트 직영점 23곳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업체는 67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의 갑질로 임차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이중후입니다.